예, 2021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코딩의 기초 개념을 왜 4살 때부터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 4분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이제 유치원 4년으로 돼 있고, 그죠? 유치원 4년이고, 그리고 초등 4년, 중급 4년, 대학 4년, 대학원 4년 해서 20년치 분량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보시면은 코딩 과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로보틱스 있죠? 구글 블록스나 레고의 프로그래밍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논리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4살, 5살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산수 1, 2, 3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앱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논리 게임 있고, 그리고 영어도 있어요. 영어도 4살, 5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아주 일찍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논리와 숫자와 코딩과 그리고 로보틱스 이 네 개 분야죠. 네 개 분야를 장난감으로 삼아서 한 4년 동안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초등 4년, 중등 4년, 대학 4년 무수한 과목이 이어지죠. 20년간 이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세계 정상급 개발자들을 만날 기회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편이었어요. 살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한 명이 천재적이죠. 정말 천재적인 친구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나 프로그래밍하는 친구들이 보통 근로자들,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직장인들 1,000명 이상의 역량을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게 될 거로 저는 봐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그죠? 어쩌면 지금도 이미 그런 시대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천재적인 친구들, 이런 천재적인 친구들은 언제 그럼 이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지? 대부분 보면 젊어요. 제가 만나본 친구들도 대 30대고 막 그래요. 30대인데 어떻게 경력이 벌써 20~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주 일찍이 시작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프로그래밍 환경에 노출이 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살 때 프로그래밍 환경에 노출되어서 37살이 되면 벌써 코딩에 접한 지 경력이 30년이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누구냐니까 알파고를 개발한 뭐 데니스 하사비스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나 엘릭스나 뭐 피닉스를 개발한 친구들, 이런 러스트나 고 같은 언어를 개발한 친구나 대표적으로 리누스 토발스 같은 친구들이죠. 그죠? 이런 양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아주 젊은 시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코딩을 시작했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코딩 환경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모태신앙처럼. 모태신앙이 어떤 건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처럼 이 코딩이 모태코딩이 되는 거예요. 모태코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저는 30대에 코딩을 학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전에는 금융공학이나 경제학 관련 직종과 지식을 주로 공부를 하고 직종에 종사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코딩을 늦게 시작을 했고, 그런 다음에 또 운이 좋아서 MIT 대학에 있는 개발자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4년 동안 가졌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이럴 때입니다. 여기에 MIT의 OLPC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무렵의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3~14년 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더랬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생겼죠? 거의 장동건하고 똑같이 생겼다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아무런 농담입니다. 이거 그랬는데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달에 제가 부산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부산에 갔을 때 자갈치장에서 사진 하나 찍어드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 사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 강의는 벌써 3~4년 동안 들으셨겠지만 얼굴 보는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얼굴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컴퓨터가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코딩 시작이 되면 생물학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니까 20~30년 공부를 했을 때면 이미 거의 뭐 나이가 환갑에 가까워져 버리게 되잖아요. 지금의 저처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1,000명어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직하게는 4살부터, 늦어도 7살부터는 때는 코딩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코딩이라고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모태신앙처럼 자연스럽게 코딩의 개념이 몸에 체득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육법인을 만들고 있고 교육법인에서 20년치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